안녕하세요, 운빠입니다. 아, 날씨 좋다. 해는 떴어요. 그런데 그늘 밑에 있으면 아직도 추워요. 참새들 지적이 있고, 무슨 노래 부르니? 제가 알지 못하는 참새들만의 언어로 뭔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울타리 식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 가든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면이 바다 겨울철에도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 에버그린 플란트라고 하거든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 에버그린 플란트. 이쪽 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과 노란기가 있는 이쪽 면에 에버그린 플란트가 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금은 녹색이고요. 이거 피라칸타라고 하죠. 이렇게 빨간 열매가 열려요. 두 가지 심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오렌지색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노랑이에요. 항상 녹색을 유지해주고요. 봄에 하얀 꽃이 폈다가 가을에는 이렇게 열매까지 열려져서 참새들의 먹이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푸르름 유지돼.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소나무 종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야. 여기는 보시면 이게 겨울에는 다 가지만 남아 있어요. 메마른 가지처럼, 메마른 제 마음처럼.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클레마티스하고 자스민을 좀 심어보려고 사왔습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겨울에만 여기가 썰렁해. 그래서 겨울에도 푸르름을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예쁘잖아요. 근데 뒷면도 좀 예뻐 보이게. 그럼 한번 뒷면으로 가볼까요? 뒤에는 뭐가 있는지.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썰렁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 맞은편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이쪽으로 끌어 내려올 거예요. 여기다 심어가지고 여기 포토존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손님들 놀러 오면은 예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구매한 식물은요, 클레마티스 빌레드 리온이라고 있나요? 자, 보자. 영알람. 와, 이 꽃잎이 12cm까지 크네. 와, 이렇게 꽃이 크단 말이야? 보기에는 꽃잎이 작아 보이는데 꽃잎이 되게 크네요. 그리고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와,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겨울에는 가지가 당연히 죽죠, 그죠? 푸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꽃도 보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스민. 자, 요게 자스민입니다. 요 자스민은 좋은 게 뭐냐면 이 타고 올라가는 식물이에요. 넝쿨 식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보여준 철조망 있잖아요. 거기다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 클레마티스하고 서로 조화가 잘 이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자스민인데 이렇게 꽃이 하얗게 예쁘게 핍니다. 보시면 이 클라임버라고 있죠? 올라타고 가는 식물이고. 보자. 영알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잘 보고 계시죠? 제가 동시통역 안 해도 되겠죠? 이 하얀 꽃에서 향기도 엄청 난다 하네요. 그래서 이 자스민 꽃 따다가 자스민 차도 한번 먹어봐도 되겠죠? 이거 무슨 독 있는 거 아니야? 먹어도 되는 건가? 조사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스민의 녹색, 그리고 자스민의 하얀 꽃, 그리고 이 클레바티스의 핑크가 합쳐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냥 제가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사왔습니다. 자, 어디다 심을 거냐? 가자. 그래서 이 꽃을 사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봄에 파종한 이 한련화를 심었어요. 이거 나스타시움 있죠? 요 한련화를 심었는데 요거를 캐고 이 자리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기가 제가 이제 거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흙이 아주 좋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작년에 심어둔 다일리아인데 다일리아가 나와서 감자인 줄 알았네. 여러분 놀랬죠? 폭탄인 줄 알고. 폭탄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폭탄이에요. 자스민을 먼저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씨. 아주 뿌리가 튼실하니 건강합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자스민하고 오른쪽에는 클레만티스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 철망까지 닿으면요, 저 반대편으로 제가 길을 인도해 줄 거예요. 후, 드디어 했습니다. 아,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살아났는데 너무 바쁜 거야, 일이. 언제 심나, 언제 심나. 그래서 오늘 또 비 오기 전에 빨리 일 처리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야, 이거 다일리아. 이 다일리아도, 다일리아는 어디 심냐 하면은, 다일리아는 여기, 여기다 심을 거예요. 여기도 다일리아하고 베고니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찾아야 돼. 그리고 제가 한련화 파종 봄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방팔방에 올해는 진짜 한련화 파티야. 요것도 한련화, 요것도 한련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것도 하려나. 그리고요, 오늘은 진짜 사방파방에 요것도 하려나인데, 요거는 마블 있어. 나, 하려나 마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근데 진짜 씨앗을 사서 파종을 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요쪽, 와, 여기 너무 잘 자라죠? 요쪽이 기대가 돼서 이쪽 하려나가 쫙 이쪽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식물을 사면 비싼데 씨앗을 사서 직접 파종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잘 자라다오. 꽃 많이 보고 가을에 자스민 티도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만들어줘.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울타리나 빈 공간이 있으면요, 이렇게 넝쿨 식물 클레마티스하고 자스민 한번 심어보세요. 둘의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스민의 녹색 잎과 하얀 꽃, 그리고 클레마티스의 핑크색, 정말 환상의 궁합일 것 같습니다. 자, 가을에 꽃이 피거든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의 선택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여러분이 냉정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날씨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아. 다 죽어도 좋아. 아니야, 죽으면 안 돼. 그냥 좋아. 안녕.